어머, 지금 건강 챙기라고 돈을 줬는데 그런 돈을 그런 데다 갖다 잃어버리면 정말 잠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돈을 그런 데다 이렇게 써버리고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 한번 알아보죠.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아, 네. 예. 궁금합니다. 정답은요? 바로. 환불 불가 계약서를 쓰고 약을 구매한 사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사인이나 먹는데? 정말요? 아니, 어? 어떻게?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장미아 선생님 많이 답답하셨죠? 네. 아, 저희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아, 정말요? 유전자를 개량하고 배양해서 만든 무슨 산삼을 뭐 3년치나 사오셨더라고요. 아, 변호사님 어머님도?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잘 압니다. 어떻게 그 환불을 받으실 수 있냐면 그 건강 관련 식품에서 이제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효능이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싸움나 깨도록 만병 통치약이라 이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병명을 이야기하면서 광고하는 것이 마치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광고법에 위반이 되면요,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건을 보시면 단순히 도라지, 뭐 농경으로 만든 집을 시중 가격에 가격만 그렇게 5배 높여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연 속 우리 장미아 선생님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봉을 먹었는데도 괜찮나? 두 봉을 드셨더라도 그거는 거짓 광고, 과장 광고에 속아서 드신 거기 때문에 환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네. 지금 그거 경품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사은품. 그거. 김하고 뭐야 그 수저하고. 예. 근데 그거를 가져왔으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 돌려줘야 아니 썼으면은 줘야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물건을 다시 환불하고자 하면은 사은품도 당연히 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사은품을 일부 쓰시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일부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마음이 변해서 제품을 환불하시고 싶으시면 사은품의 가액만큼은 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돌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굴은 왜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네. 네. 지금 여기서 나온 그런 물건을 파는 곳을 우리가 소위 떴다방이라고 해요. 왜 떴다방이라고 하냐면요. 생필품, 뭐 비누, 세제 이런 것을 방문하기만 하면 나눠준다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요. 예, 예. 여기 떴다, 저기 떴다 이렇게 임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과대 광고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매장들이 우리가 떴다방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런 떴다방에서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생필품을 정말 방문만 하면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냥 출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은 당연히 환불을 하시더라도 돌려주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 과대 광고와 같이 환불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판매자에게만 있는 경우라면 또 사은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